뉴욕에서 세 번째 날입니다. 이제 이사 가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 여기랑 3일에 다른 호텔에 지내다가 오늘 드디어 새로운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되게 행운의 넘버 번호를 주셨어요. 77. 이번 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 따따따라따 따따라따 했는데 어? 아, 뷰가 좀 아쉽네요. 뷰가 좀 아쉬워. 여기는 제가 이 호텔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화장실. 이렇게 세면대 감성이 이렇게 골드예요. 이렇게 어메니티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여기 판도 되게 괜찮고, 이 샤워부스도 되게 깔끔하죠. 샤워부스도 이렇게 대리석 벽에다가 되게 감성이 충만합니다. 여기는 이제 핸드릭스라는 호텔이고, 5성급은 아닌데 한 4.5성급 정도 된다고는 들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게 이런 게 조금 감성이 나무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커피 머신이 있고요. 커피 머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커피가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씩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티슈, 컵. 다른데 이제 와인 오프너를 따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와인 오프너가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여기는 에어컨 시스템이 이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뜨거운 바람 나오네. 왜 여기 덥다 했어. 근데 전체적으로 아쉬운 게 방이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이게 시그니처더라고요. 여기 호텔에 이게 어떤 방은 약간 호랑이 문이고, 이거는 지브라인 것 같은데? 약간 여기에서 밀고 있는 게 약간 이런 애니멀 패턴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의자도 이것도 방마다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스웨이드 재질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미니바. 미니바는 여기 채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전 이렇게 열었을 때 불 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짝 조금 미지근한. 아이고야, 저기. 그래도 뭔가 넣어도 시원하게끔은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호텔에 와서 뉴욕 3일차인데 속이 안 좋아서 죽을 시켰습니다. 죽 양 딱 적당한데? 그리고 이거는 야, 따끈따끈하다. 관자하고 뭐라 그랬지?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얘는 새우울만두. 중국식 죽이라는데 되게 짭조름하고, 저는 소고기 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스파라거스 관자. 엄청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새우가 들어간 뭐 만두 같은 건가 봐요. 이거를 칠리 소스에 찍어서 완전 쫄깃쫄깃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분명히 하나를 캔슬을 하고 다시 주문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하나가 더 왔어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니, 거기서는 알 텐데. 이거 공짜 음식이야. 나는 캔슬을 했으니까 이건 공짜야. 아, 공짜야? 컴플레인 하면 돼. 아, 진짜? 공짜라고 합니다. 공짜는 좋은 거지. 그랜드 센트럴 가면 이렇게 파머스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보자마자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나 샀어요. 확실히 뉴욕에서 많이 걸어다니고 진짜 뭐 별거 한 거 없는데도 막 진이 빠지고 약간 시차 적응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게 어제 듣기로는 무슨 잼이라 그랬는데, 복숭아 잼이라 그랬나? 진짜 양이 많은 거죠. 먹었어요. 에이프리콧 잼? 그래놀라 들어있고, 요거트. 여기 보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L라고 적혀 있습니다. 5.99불이면 이 정도면 비싼 건가 싼 건가 비싼 거겠지? 싼 건 아닌 것 같아. 밥값이니까 한국에서. 이어보세요. 이렇게 그래놀라가 잔뜩 들어왔어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요거트가 뻑뻑한 그릭 요거트고 요거트 자체는 좀 시지는 않고 이 잼 쪽에서 약간 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새콤달콤. 어제 사온 화기에다가 한번 조금 심플하게 베이스 센터피스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리시안셔스, 이거 초코 리시안셔스인데 일본에서 왔대요. 리시안셔스는 웬만하면 조금 이파리를 다 뜯어서 제가 항상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이파리 자체가 조금 단단하다 보니까 옆에 꽃을 자꾸 밀어내거든요. 꽃들이 LA 쪽보다는 조금 더 신선하고 품질이 좀 좋은 게 확 느껴져요. 그냥 라넌큘러스인데 라넌큘러스가 이렇게 라인이 있는 라넌큘러스예요. 이거 진짜 보기 힘들죠, 이건 한국에서. 전 이제 이렇게 꽃을 만들고 이제 저녁 겸 한번 여기 이쁜 바가 있다 그래서 나가보고 자리가 없으면 그냥 들어올 예정입니다. 친구가 여행 운이 없으면 거의 자리가 없대요. 뭐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요. 오늘은 호텔에서 좀 계속 낮에 쉬다가 이제 한 저녁쯤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게 시차 적응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지금 비도 내리네. 계속 어제도 비가 내렸는데 아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 하지만 일단은 저녁에 한번 또 뉴요커처럼 우산을 안 쓰고 걸어 다녀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뉴욕에서 유명하다는 재즈바를 왔는데 제가 재즈바를 좋아해서 근데 지금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지금 여기가 터미 재즈라는 곳인데 이렇게 옷도 지금 다 젖고 뉴요커는 우산을 쓰지 않긴 한데 지금 완전 물에 빠진 생수처럼 돼가지고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쉽네요. 아, 데킬라로 만드는 칵테일이? 여기는 또 다른 나초 맛이네요. 제가 주문한 데킬라인데요. 이게 멕시칸 스타일인데 여기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라면 스프? 근데 약간 수박 맛 난다. 수박 맛에 데킬라에 좀 매운 게 조금 셔지네. 맛있네 이것도.